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싱가포르는 필수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는 재택 수업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필수 사업장은 병원, 은행, 음식을 파는 곳, 슈퍼마켓 등이라고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최근 확진자 중에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봉쇄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모쪼록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